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기간에 이제 바이오 액티브 ETF 상장이 이제 계속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의 어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폭락을 하면서 셀트리온은 주가가 다시 또 15만원대 밑단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종적인 이제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공보험 관련되는 어떤 PBM과 리베이트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오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하면서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섹터가 좀 빠지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21선 회복을 했다가 오늘 이제 5일선 정도 부근에서 밑꼬리가 좀 나타나면서 짧은 좀 모양이 나왔죠. 근데 시간외가 다시 또 1600원 또 하락하면서 146,400원대. 그래서 14만 원 밑단으로 내려갔다가 15만 원 회복을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만, 이 여전히 이제 이 6월 말에 나왔던 장대 음봉, 이 음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 경쟁사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말에 이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서 7월 달에 7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을 회복했죠. PBM 등재도 뭐 7위권에서 하고 실적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으로서 이전에 6월 달에 어떤 흐름들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8월 달에 삼사병에 관련되는 모멘텀도 이제 월중 이후에 나올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PBM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이제 PBM사와 등재를 했냐, 이 부분들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장대 연봉의 이 부분을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시장보다는 약한 어떤 양봉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어제 이제 그 수급상에서 흐름들이 좀 있는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제 4일 연속입니다만 소폭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고, 수급이 어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양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다시 좀 이제 바뀌었죠.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또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는 이제 아침에 이제 뭐 JP모건 쪽에서 소폭 매수세의 흐름 뭐 이유 없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5일선을 좀 유지하면서 차트를 좀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서 25일선 회복을 이제 목요일 금요일로 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죠. 이 16만 원대를 이제 넘어가야 이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주가 저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구간인데, 아직은 한달 넘도록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에도 신용등급 강등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악재를 시장 전반적으로 맞는 어떤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되는 내용들을 뭐 살펴보면, 이 미국 시장의 어떤 직판 관련되는 부분들은 바이오시밀러, 유럽에서는 이제 램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이 원체 높고, 추가적인 어떤 이 확대보다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았던 이제 미국의 시장의 직판 관련되는 부분의 승부수를 사실 좀 띄웠죠. 그래서 작년도에 미국의 커머셜 조직을 설립하고 이제 미국 의약품 유통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USA를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부터 이제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직판 이 체제 마련에 나섰고, 올해 2월 달에는 이제 토마스 뉴스피켈, 미국 이제 최고 사업 책임자를 비롯해서 영업 전문위원까지 합류하면서,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6월 달 이후에 이제 뭐, 그, 셀트리온의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PBM 등재를 위해서 미국에 또그 출장도 가서, 유플라이마 어떤 이제 PBM 등재 굉장히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장이 바라는 어떤 결과치까지는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죠. 그만큼 이 블록버스터들이 2030년도까지 뭐 유플라이마뿐만 아니라 뭐 스텔레라라든지 뭐 아일리아라든지 향후에 이제 면역감은 억제제인 키트루다라든지 옵디보 같은 것까지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미국 현지 출시를 2030년까지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판 체계를 통해서 안착하는데 특히나 램시마에스시나 유플라이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캐파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영업력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올해 내년에 알수 있는 어떤 사원이었기 때문에 7월달 출시 이후에 PBM 등재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되느냐가 향후에도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때 이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추가적인 인재 학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제품 론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제품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이 직판을 통해서 보면 이런 어떤 영업력이라든지 마케팅 영역이 잘팔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 대리로 판매를 할때그 커미션 자체가 뭐40% 넘게 굉장히 많이 높았는데 직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역량을 강화하면서 제대로 안착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고요. 자, 기존 제품들이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그간에 공급을 해왔다면 이제 직판을 통해서 지금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PBM과의 협상력 그 이후에 어떤 판매 어떤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기업 가치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합병을 할 때도 뭐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대로 매출을 못 냈을 때는 합병하기도 상당히 좀뭐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의 어떤 이제 능력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올해 내년에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이 합병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시장의 수급을 다 이제 잡아먹고 있을 때 이제 이게 좀 과도한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밑단에서 올라오는 종목 아니면 이제 1111 같이 그 단백질 그러니까 당뇨병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종목은 나름 좀 급등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 삼성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어떤 모멘텀 있는 종목 나름 좀 올라가면서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으면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은 사실 뭐 없었습니다. 이 대형주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작년에도 하반기에 뭔가 좀될것 같다. 2021년도에도 뭔가 될것 같다 했는데 한 번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안 됐다는 말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확실하게 좀 인하가 된다는 어떤 시그널의 강함에 그거 전에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움직일까 말까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기대를 당장에 빨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바이오주들의 어떤 관심들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지난달에 바이오경제 2.0 이제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뭐 세제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2030년도까지 바이오 산업 육성하겠다. 예, 말은 계속 육성하겠다는데 제대로 된 어떤 지원책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이제 데이터라든지 기술 거래, 실적 개선. 그러니까 이제 좀 미국 같으면 1111 같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을 좀확 이끌어 줄수 있는 최근에 이제 몇몇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 이렇게 확산되진 않고 있습니다. 한참 바이오주들이 좋을 때는 이 코스닥 쪽이나 뭐, 요쪽에 보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거의 80%가, 이 바이오 쪽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차 전지가 원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는 좀 이제 질적으로 좀 달라져 있죠. 자, 그리고 2분기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컨센서스보다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있는 이제 8월 달에도 세계 폐암 학회, 9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당뇨 학회,
그다음에 이제 종양학회가 이제 S모가 이제 10월 달에 뭐 있죠. 근데 상반기에 이제 학회 모멘텀은 크게 뭐 이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항상 학회 모멘텀은 뭐 여전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모멘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중요한 게좀더 이제 직접적인 부분들은 이 바이오 관련된 액티브 이제 ETF가 계속 상장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타임 뭐 폴리오 자산을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액티브 펀드 자체가 이렇게 그 과거 같은 전통적인 어떤 부분에 이 자산 운용사 펀드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공모 펀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운영 그 전체 규모는 많이 줄고 ETF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많이 는게 이제 사모 펀드 쪽이죠. 그래서 뭐 타임 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어떤 사모 펀드 비중이 높은 쪽도 이제 액티브 쪽에 이제 ETF를 내는데 여기에 뭐 셀트리온 쪽도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수급의 개선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대표적인 어떤 자산 운용사 대표들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매력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좀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합병 이슈도 있고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있는데요. 7월 출시 이후에 지금 이 경쟁 구도가 강한 상태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기존보다 5% 낮춘 가격으로 지금 책정해서 이 PBM 등재가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이제 그 공본 관련되는 부분을 다루는 이제 리베이트 관련되는 계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주요 PBM에 등재가 되느냐 이 부분들 자체가 명확하게 되면서 이제 8월 달에 이 합병 이슈가 나온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참고로 이제 베링거 인계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 그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태조 관련되는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래서 PBM 등재도 좀돼 있으면서 상대편 경쟁사들 쪽이고요. 이그 다음에 이제 이 마켓비트 쪽에서 메디컬 스탁스 리스트에 보면 한 50개 정도를 좀 나눴는데 1등 같은 경우에는 마켓캡이 이제 뭐 그냥 퉁쳐가지고 보면 한 471조. 예. 네. 스탁 프라이스는 504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자체가 가장 크고 이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가 435조. 예. 네. 그냥 뭐 환율을 그냥 퉁쳐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존슨앤존슨을 압도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431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비만제 당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새로운 시장을 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최근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예, 여기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올해 가장 이제 뭐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머크라든지 에브비 같은 여기도 뭐 시가총액이 다 200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암 라인에서 강한 이제 노바티스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200조가 다 넘죠. 그러니까 이게 시총을 좀 비교로 해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200조를 봤는데 퍼레이션은 이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조의 이제 R&D 투자를 하고 매출액도 높고 파이프라인도 보통 50개, 100개가 되는 빅파마들의 어떤 퍼 레이셔가 한 30, 뭐 이런 정도로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자 같은 경우가 200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퍼 레이셔 7 정도밖에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시젠 인수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노피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이제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의 강자인데요. 인슐린 관련되는. 여기도 보면 퍼레이쇼 18에 134조. 그 다음에 이제 뭐, BMS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강하죠. 그러니까 항암제 라인의 이 종목들도 그렇게 시가총액이 강하지 못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강한 이제 암젠 같은 경우가 퍼레이쇼가 15를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드트로닉은 이제 의료기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엘레반스 요런 쪽이 이제 조금 이제 셀트리온 쪽하고 이제 비슷한 쪽인데, 예, 그러니까
뭐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요기가 이제 뭐 100조 정도가 되고 퍼레이쇼는 17 정도를 받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가 퍼레이쇼가 한40 정도, 100조. 예. 그 다음 길리어드 같은 경우 17 정도 받고 이제 100조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볼텍스 같은 경우가 90조. 예. 그 다음에 리제르논 같은 경우에도 뭐 81조 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턴, 디킨슨 뭐 컴퍼니 같은. 여기는 뭐 헬스케어 보험사도 있고 의료기기 관련되는 종목들도 있고 개발사 빅텍도 있죠. 그 다음에 글락스미스클라인이 72조 정도. 예, 여기는 퍼레이쇼가 4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아테나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엘레간 같은 경우에도 63조에 이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휴마나 사이어 같은 경우에도 퍼레이쇼 10일 정도를 받죠. 여기가 한 50조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PBM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50조가 넘죠. 익스프레스 스크립츠가 되는 데는 부분들.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다케다 같은 경우에도 한 50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예, 여기 퍼레이쇼가 20일 정도죠. 그래서 50건 안에서 이제 퍼레이쇼가 많이 주는 데가 보면 이제 뭐 아이덱스 같은 경우 이게 64 정도 주잖아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9밖에 안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높은 쪽은 이제 5, 60쪽을 줘요. 알렉시온 같은 경우는 한60 정도 가까이 주고 이제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시젠, 그다음에 일루미나, 알제넥스, 뭐 요렇게 퍼레이쇼가 좀 많이 주는데 60이잖아요. 여기 이제 진머 바이오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총액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퍼레이쇼가 작년 기준으로 40이니까 이게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작게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참 줄 때의 어떤 100 대비해서는 반인데 이 이상의 어떤 퍼레이쇼를 높게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퍼레이쇼가 높게 주냐면 주가가 뭐 올라가 버리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은데 이제 주가가 뭐 이렇게 안 올라간다든지 뭐 요런 어떤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이 퍼레이쇼를 높게 발라면 성장성을 높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내년에 어떤 이제 직판을 통해서 이 신약 체제로 얼마만큼 이제 잘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직은 굉장히 좀 답답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15만 원대 안착의 흐름과 16만 원대 회복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